열두 번째로 기회하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주택입니다. 마음이 뜨거워지시면 바로 나가서 사업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착불하게 만들까 네, 사업한 지 한 3년 반 정도 됐고요. 처음에는 그리 큰 비전을 봤다기보다는 어쩌면 이게 내가 꿈꾸는 일을 하는데 좋은 도구가 되겠다 이런 정도의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제 하면 할수록 더 대단한 사업이라는 걸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도 뭐 이런저런 일을 해봤고 뭐 이런 공부도 해봤고 하지만 하다 보면 밖에서 볼 때는 이쁘게 보이다가 안에 들어가면 많은 문제들을 발견하는 경우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시잖아요. 근데 이 A씨에는 물론 문제가 없진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 사는 세상에 사람이 만든 어떤 플랜에 문제가 없다는 건 저는 뭐 아니라고 보고 그러나 그런 것들은 굉장히 작아져 보이고 이 비즈니스가 가지고 있는 시대적 트렌드와 이 비즈니스의 비전과 또 그리고 제가 3년 반 정도 하면서 느끼는 이 사업을 통해서 성장하는 점 이런 것들에 대한 비전이 그 모든 문제들, 뭐 별건 아닌데 그런 문제들을 다 압도하고도 남은 게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비전을 달성하시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작업이 바로 이런 리크릿 트레이닝에서 이제 공부하시는 건데요. 고객 유치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사실 고객 유치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직 고객이 없으면 고객을 확보함으로 보상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고객이 없으면 돈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리크루팅만큼 중요한 게 고객이고 고객만큼 중요한 게 리크루팅인데 액수를 감안하지 않고 돈을 번다 그러면 고객 유치가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리크루팅은 레버리지를 만들기 위한 것이고요. 고객 유치는 직접적으로 내가 한 수익을 만들어내는 건데 저는 뭐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밥 먹는 기술과 문 따는 기술이 제가 뛰어나서 먹고 살기가 빡빡해서 어느 날 개업을 좀 하기로 했다. 밤에 하는 일을 개업하기로 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어딘가를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저 같은 직업을 갖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물건을 도둑맞아줄 고객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수신력이 뛰어나도 고객이 없으면 돈을 못 벌거든요. 문 살짝 열어놓고 간다든가 쉬운 자물쇠를 열어놓는다든가 뭐 이런 고객이 좀 있어야 돼요. 우스갯소리지만 어쨌든 고객은 그래서 모든 비즈니스의 수익 모델에는 가장 원천적인 절대 경제입니다. 월급 쟁이는 그럼 누가 고객이냐? 돈을 자기에게 주는 사장님인 거죠. 그러면 나는 뭘 파는 거냐? 내 노동과 시간과 전문성을 파는 겁니다. 이렇게 따지면 모든 경제 활동은 고객 유치가 핵심인데, 자, 이제 그 고객 유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이런 그래프를 우리가 익숙하게 지금 보고 계십니다. 개인 및 그룹 요금 수수료가 이렇게 초록색으로 쭉 올라가는 건데, 이 소득이 현실화되려면, 우선 고객을 유치하는 것을 전제로, 아이템의 특성 때문에 지속적 수익이 발생하고 이렇게 위로 우상향 이렇게 막 아주 기분 좋게 뭔가가 좋은 일이 올라가는 일은 레버리지 때문입니다. 만약에 나 혼자 고객을 유치한다면 그래프가 이렇게 갈 겁니다. 일직선으로. 많이 생기진 않겠죠. 그런데 여러 사람이 함께하는 일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일 이걸 경험하시면 굉장한 비전을 또 보시게 될 텐데요. 저는 이제 이게 복권 당첨을 해서 복권을 사신 게 아니라 사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개인 사업이다 보니까 이 사업의 수익률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그랬더니, 자,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1억을 투자하고 월 1000만 원 버는 사업은 좋은 사업입니까? 별 볼 일 없는 사업입니까? 좋은 사업입니다. 제가 참 많이 여쭤보는데, 이거 별 볼 일 없다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거의 못 봤어요. 왜냐하면 1억 투자해서 월 1000만 원을 꾸준히 버는 일은 연간 소득으로 치면 120%입니다. 세상에 그런 수익률은 쉽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투자 수익률을 보면 부동산 같은 경우에 현재 강남, 서울 강남의 투자 수익률이 4.2%인데 연입니다. 연. 연간 4.2%. 그 다음에 주식 투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주식 투자에서 일반 펀드 운영 상품을 보면 7% 뭐 5% 이렇게 공식적으로 얘기하고 실은 뭐 한 10% 납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연간 10%를 맥스로 잡는다고 해도 연간이죠. 연간 10%입니다. 그리고 이런 차원에서 개인 사업이 월 10%라면 굉장한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100만원 투자하고 월 10만원 버는 사업은 어떻습니까? 이건 또 어떻습니까? 괜찮은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리스크를 감안하면 1억이라는 위험과 100만원이라는 위험의 갭 때문에 수익률은 똑같거든요. 금액은 작아질지 몰라도. 그러니까 이것도 아주 좋은 사업 중에 하나인데 문제는 1억 투자하고 1000만원 버는 사업을 꾸준히 1000만원 버는 사업을 찾는 건 대단히 어려운 일인데 100만원 정도 시작해서 10만원 정도 버는 일은 우리가 맘만 먹으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그런 리지듀얼 커미션이 나오는데 월 10% 수익률은 연간 120% 수익률로 엄청난 사업이라고 많은 사업가들이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2, 3개월 정도 집중해서 고객을 만들면 지속 반복 구매로 인한 권리소득의 성격으로 연간 100%가 넘는 수익률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1인 기업에 그냥 내가 단순히 고객을 유치한다는 차원에서 보더라도.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자, 이제 이 ACN 사업 아이템의 좀 특징을 좀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ACN 사업을 하시면서 고객 유치가 어렵다라고 말씀하세요. 사실입니다. 한 번 물건을 사주거나 파는 일은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왜 우리가 이 여기에 있는 아이템들을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은 인센티브와 프로모션을 하면서 고객을 유치하려고 하는지를 역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은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공짜폰으로 고객을 유인하기도 하고 길가의 전봇대에 보면 인터넷 TV 3년 약정하면 40만원 드립니다. 이거 많이 보셨죠? 네. 그거 좀 의아하지 않으세요? 저는 그거 의아해요. 인터넷 TV 요금 해봐야 28,000원, 3만원인데요. 40만원을 줘요. 3년 약정을 하면? 누가 줄까요? 홍진사가 줄까요? 대리점이 줄까요? 섞어서 주지 않을까요?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그쪽 분야에 계신 분한테 여쭤봤어요. 남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40만원을 선금으로 주고 한 달에 28,000원씩 3년이면 36개월을 거둬요. 3만원 잡아도 108만원이니까 그냥 100만원 잡을게요. 40만원 선금 주고 100만원을 3년간 나눠받아요. 다 남아야 돼. 다 남아도 이게 40%를 선금으로 주니까 금융비용까지 가능한 한 주씩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도대체 어떤 수익 모델이길래 이렇게 될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40만 원이 달달함 때문에 그거를 뭐 그걸 계약을 하지만 그거를 제공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게 보통 고객이 아닌 겁니다. 제가 이제 그걸 실질적으로 알게 되면 그분 하는 얘기가 3년간 계약을 하고 한 달에 3만 원 내는 고객을 유치하면서 40만 원 주는데 그 고객이 워낙 그 영속해서 3년 뒤에 또 40만원 주는 대로 딴 데로 가면 그건 손해랍니다. 손해. 명백히 손해랍니다. 그런데 통계적으로 지금 우리가 인터넷 TV가 이제 쓰는 시대가 꽤 지나고 보니까 통계적으로 70에서 80%는 3년이 지나도 잊어버리고 그냥 쓰더라. 그래서 실제 수익은 3년 이후부터 쓰는 70%, 60%, 50%, 40% 정도 줄긴 하지만 3년 이후부터 쓰는 고객들이 실제 수익이다. 여러분 이게 비즈니스의 롱 장기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요 3년, 5년, 10년씩 버는 거예요. 그런 멤버십을 갖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40만원씩 주면서 인터넷 TV 유치하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핸드폰 하나 유치하면서 공짜폰 막 풀어가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단지 아 그리고 공짜폰은 사실 들여다보면 공짜 없습니다. 그냥 명제가 그래요. 세상에 공짜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살아보니까 그거 없어요. 그러니까 공짜폰은 없는 거예요. 어딘가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공짜가 없다는 점에 나는 가장 정석적으로 사는 게 중요한데 사는 게 전 맞다고 보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고객 유치하기가 일반 시중에서 있는 경쟁력과 조금 떨어진다고 말씀하시는 그것 자체가 일견 타당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수백 수천 명을 하는 게 아니라 기껏 우리 집과 지인과 친척과 가족들 중에 몇 가구 정도가 내 고객이 되면 되는 일이 그 정도 해서 그러니까 까다롭죠. 까다로운데 그 까다로움 속에 비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텝 바이 스텝 하나하나 고객을 만들어 나가는 그 과정이 저는 오히려 더 비전이 있는 과정이라고 보고요. 자, 그 지금 말씀드리는 이겁니다. 그러면 아까 10% 수익률을 말씀드렸습니다. 10% 수익률을 각자가 다 가지고 가시는데 그게 만약에 여러분의 멤버십에 10% 수익률을 가지는 분들로 쫙 퍼져나가면 어마어마한 돈이 만들어집니다. 어마어마한. 저는 계산 사실 안 해봤습니다. 너무 커서. 그런데 그 10% 수익률이라는 건 쉽게 표현하면 사업을 하시는 아이디어에 여러분 각자의 집에 있는 걸 빠른 시간 내에 전환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사실 이거 그냥 뭐 위약금 뭐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빨리 전환을 해버렸어요. 비즈니스 사이즈에 비해서 내가 20만원, 뭐 15만원 위약금 나오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어떤 분은 그거에 대해서 대단히 민감하게 얘기하시고 그래서 처음에 저는 그렇다. 그 돈을 일부러 쓰는 것보다 뭐 좀 기다렸다 하자라고 해서 제가 봐드렸는데 스폰서는 파트너의 돈을 아껴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스폰서는 파트너가 성공하고 돈을 빨리 많이 벌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사람이라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그래서 조금 더 일찍 여러분 댁에 있는 이 아이템들을 전환하실 수 있도록 조금 푸시하는 게 맞다. 왜냐하면 아직 비전을 제대로 못 봤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고요. 어떤 분은 물론 사업하시는 분이세요. 사업하시는 분인데 집안에 있는 걸 한 방에 바꾸려고 하니까 이것저것 걸린 게 많아가지고 180만 원의 위약금이 나왔는데 펼쳐버렸대요. 네. 180만 원을 가지고 자기 집 점수가 30몇 점이 한 방에 딱 나왔는데 그러고 나니까 180만 원이 회수되는 게 너무 빨리 회수되대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하고 나서 나 사실 이 비전 이렇게 봤고 이 정도 사이즈로 보고 있는데 이건 옳은 것 같다. 그거 중요한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이제 비즈니스를 하셨어요. 이건 뭐 의무사항도 아니고 각자 알아서 선택하신 문제인데 이 비즈니스를 속도감 있게 크게 보시려면 그런 정도도 대범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집처럼 빨리 하시면 웬만한 집은 다 우리 집에 한 20점 정도가 있습니다. 웬만한 집은.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리지듀얼 커미션이 핵심이잖아요. 리지듀얼 커미션이 핵심인데 가장 접근하기 쉽고 또 수율, 그러니까 수익률이 높은 게 저는 플래시 모바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플래시 모바일을 10번을 빨리 채우신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웬만하면 50점이 넘거든요. 웬만하면. 우리 집 거 바꾸고 플래시 한 10개 정도 하면 웬만하면 50점이 넘습니다. 그럼 50점이 넘으면 10% 수익률이 나와요. 그리고 뭐가 공짜가 되죠? 내 핸드폰. 그러면 솔직히 내가 6만원이든 5만원짜리 핸드폰을 공짜로 쓰면서 5만원짜리 고객 10명 정도를 만들면 여러분 통신 서비스에서요. 이게 20% 수익률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내 거가 10%예요. 내가 안 내는 것만 10%. 그리고 각자가 내고 있는 고객의 커미션이 10%. 그러면 나는 이 통신 서비스에서 20% 수익률을 갖는다. 이건 일반 물건도 이렇게 못 갑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수익률을 앞에다 두고 빠른 시간 내에 그 수익률까지 올리시는 거죠. 그러면 50점이 되면 웬만하면 한 달에 내 거 6만원 공짜 커미션 한 7, 8만원에서 10몇만원이 나오거든요. 그럼 자기 미니멈하게 8만원만 커미션이 나온다고 치면 8만원 더하게 될 거 안 내는 거 6만원 하면 14만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시작한 비즈니스가 100여만원으로 시작해서 14만원 정도의 고정소득을 얻는 일은 좋은 사업입니까? 나쁜 사업?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금액이 작다고 훅 들어 볼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걸 이걸 같이 공유하면서 이 멤버십이 커져나가면 이게 이제 어마무지한 돈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것들, 뭐 ABT라든가 뭐 베네비타라든가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서 할 수 있고요. 자기 선호곡을 추가해 나가면서 계속 점수를 확대해 나가는데요.
지난번 1월, 12월 달에 미국 가서 보니까 한 SBP 사장님이 점수를 이렇게 화면에 띄우셨는데 그분이 지금 147점이에요. 미국에서 뭐 800점짜리도 있답니다. 뭐 저희 파트로 중에 120점도 있습니다. 그분은 한가인은 그분이 이제 상위가 ETT이신데 그분이 한가인이 1위 200점을 넘겼는데 몇 명이 200점을 넘겼냐면 3명. 스폰서가 120점을 해놓으니까 파트너도 그런 줄 알고 고객만 열심히 모아요. 3명이 200점을 넘겼어요. 그리고 그 120점 만드신 분은 플래시 모바일을 중심으로 하는데 이제 하면 할수록 와우가 쌓이는 거죠. 그분은 120점을 가지고 한 달에 약 40만원 정도의 커미션을 받아가십니다. 혼자. 자기 걸로만. 재밌어요. 자, 10% 수익률 목표들라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 집 서비스 최대한 빨리 전환하기, 플래시 모바일 10건 유치하기. 우리 집은 보통 20, 30점, 플래시 모바일 10건 30점, 50점 이상은 10% 해당되는 핸드폰 요금제로 이렇게 하면 대략 월 10% 정도의 연간 100%가 넘는 수익률을 개인적으로 만드실 수 있다는 거고요. 자, 우리 집 확인해보면 대충 뭐 집전화 요즘 안 쓰는지 막 아주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핸드폰 한 세대, 뭐 인터넷 TV 한 대 있을 거고, 베네비판은 하나 내지 두 개 정도는 드실 수 있고, 태블릿 있을 거고, 뭐 ADT는 없거나 있거나, 뭐 미국에 카드 결제하는 거 있나요? 아는군? 선진국에 뭐 누구 있을까요? 뭐 이렇게 물어보면서 하다 보면, 한 직진마다 아주 보수적으로 18에서 20점 정도는 웬만하면 다 나옵니다. 저희는 개인적으로 한 40점 정도가 있는데 여기 보면 이게 어떤 집 잔치를 하시는데 1대 2대 3대 4대 5대 이거 다 더해서 이 조카들 꼬맹이들 다 더하면 이게 어마어마할 겁니다. 우리 집만 다가 아니고요. 이 한 양반이 이렇게 많이 뛰어난 거거든요. 인도에 있는 사람인데 부인이 26명입니다. 그래서 자식 수만 140명입니다. 이런 집 하나 컨택하면 끝입니다. 그런데 뭐 이 집이 만약에 사업을 했다면 바로 PC가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집 거를 일단 바꾸시고 부모님 양가, 친형제, 친정, 조카들, 시댁, 처갓집, 시조카들, 절친 3명, 가족,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 뭐 이렇게 하면 조금만 신경 쓰고 그 다음에 당장 안 바꾸더라도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주는 겁니다. 뭐 위약금 때문에 걱정하고 뭐 그러면 되는데 지금 환경이 좋아지는 게 작년 12월 말부터 위약금이 없어지죠. 네, 없어지기 시작했으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면 괜찮은데 고객 유치할 때 팁 하나는 통신사가 이제 그 그래프로 그리자면 개통한 지 얼마 안 되게 위약금이 적고 거의 그 약정이 끝나가는 데도 위약금이 적어서 한 1년쯤 되게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나 개통한 지 2주밖에 안 됐다고 생각해라고 바로 바꾸십니다. 바로 바꾸십니다. 이거 위약금 없거든요. 3개월 됐다 그러면 위약금 뭐 해봐야 한 3만원에서 한 5-6만원 정도? 이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디테일 한번 배우시고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 가장 중요한 건 고객이 미약한 부분은 속빈 강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김일웅 사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초창기에 에이전 사업을 하셨던 분들 중에 지금 안 하시는 분들이 뭐 돈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초창기에 사업을 하다 보니까 고객 유치를 할 수 있는 아이템이 진짜 없었어요. 저희도 그런 부분에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객 유치가 충실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고객 유치를 1인당 미니멈 평균 30점 이상 넘기면서 고객 유치를 해나가고 리크루팅이 내려가면 상상을 초월한 금액이 나오거든요. 근데 뭐 하다 그만두신 분들이 뭐 0점, 2점 막 이런 수준에서 이제 돼 있으니까 당연히 돈이 안 되죠. 그러니까 돈이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그림이 보여요. 뭐냐면 돈 안 될 짓만 하다가 뱅크만 둔 거예요. 좀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당장 저는 어쨌든 이게 100만원 정도의 돈을 플러스 마이너스 들여서 통신회사 3개 플러스 알뜰폰 기파 ADT 캡스 같은 요금 서비스 업계의 평생 대리점을 하나 간 거 아닙니까?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손해할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하려고 해도 일반으로. 그리고 꾸준히 하나씩 해나가면 되지 않나요?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무대포 고객 만들기 사례. 이건 뭐냐면, 이제 이분은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이제 전문용어로 노가다라고 하죠. 이걸 듣고 그냥 등록을 하고 내가 내 사업은 내가 말주변 놓고 뭐 많은 게 없으니까 못하고 나 교육도 못 받으려고 하는데 이제 그분은 되게 특이한 분인데 어이 김씨 핸드폰 얼마 내나 그 좀 잠깐 줘봐봐 그래서 뒤에를 뚜껑을 그냥 따요 아니 처음에 물을 때 LG야 아니야 그래요 LG가 LG라고 그러면 됐어 그러면 됐고 LG 아니야 물은 다음에 SKT라고 그러면 좀 일단 줘봐. 이렇게 이제 현장에 있는 분들께서 뭐 친하게 지낼 수 있잖아요. 뚜껑을 배를 받아가지고 그걸 찍어서 이름, 주민번호, 연락처를 핸드폰번호 아니까 주소만 물어봐서 저기 스폰서한테 문자로 보내요. 그럼 거기서 막 입력 작업을 하고 핸드폰을 뺏었잖아요. 뺏었으니까 이제 그 뒤에를 열어서 딴 다음에 그걸 찍고 바로 또 켜서 자기가 들고 있어요. 그래서 저쪽에서 이제 막 등록을 해요. 스폰서가 대기하고 있어요. 대기하고 있으면 거기서 인증번호가 자기 손으로 날라와요. 그럼 자기가 불러줘요. 그리고 이제 줘요. 그러면 누구한테 그 칩이 오느냐? 자기한테 와요. 자기가 딱 받으면 그 뭐 한 2, 3일 있다 또 인터에서 만나잖아요. 그 잠깐 줘봐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영문동으로 핸드폰 두 번 주면 통신사가 바뀌어있는 거예요. 이게 그랬고. 그래서 그분이 현재 하여튼 핸드폰 종자로서 50점 넘겼어요. 60점이가 얼마를 넘겨가지고 지금 이분이 한 달에 한 15만원 정도의 커미션을 받아요. 그 저는 그걸 해보려고 하다가 이거 봐가지고 뭐 아무나 하는 건 아니더라고. 그건 아무나 하는 건 아닌데 그분은 그렇게 하셔요. 자 여러분 이제 조카들 있으시잖아요. 조카들 있으시면 어느 날 조카들, 어차피 조카들을 이제 명절 때도 만나면 뭐 용돈도 주고 선물도 주고 하니까 조카들이 한 있으면 조카들한테 날 잡아서 고기 사줄게 와라 그래가지고 딱 모아놓고 고기를 일단 먹인 다음에 이모가, 이모부가, 고모가 핸드폰 사업을 하고 있다. 너희들 오늘 이모부한테 핸드폰을 개통을 해주면 용돈을 5만원씩 주마. 그 안 해줘도 줄 건데 이왕이면 기부해 테이크라고 그래가지고 조카들한테 쫙 그 얘기를 하면 고기를 얻어먹었잖아요 일단 그리고 뭐 막 뭐라고 하면 이모부를 농민이 조카들 7명 모아놓은 것 중에 5명한테 용돈 좀 줘가면서 그 자리에서 다 등록을 시켜버리는 또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청구서가 이제 안 나오시면, 10개 정도 하셔서 안 나오시면, 이걸 보여주면서 이제 고객 유치하는 것도 있고, 저는 이걸 최근에 배웠는데, 선의의 거짓말이 하나 있어요. 이건 가르쳐드리면 안 되는데, 길동아, 내가, 너가 내 고객이 오늘 되면, 내가 내일부터 핸드폰 요금을 안 내고 산다. 좀만 도와줘라. 근데 그분이 10개째가 아니고 2개째. 그러니까, 니가, 네가 오늘 내 고객이 되시면 내가 핸드폰 요금을 내일부터 안 낸다 이 말을 10번 하면 진짜가 되거든요. 이해가 되시면 네. 더 얇게 말씀 안 드릴게요. 거짓말을 조장하면 안 되지만 이것은 뭐 그렇게 나쁜 거짓말 같진 않아요.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서 그분이 이미 10개를 돌파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업을 안 할 것이다. 우리가 이제 명단을 작성할 때 사업을 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이제 안 할 것 같은 사람이나 뭐 미성년자나 어르신이나 이런 분들은 그냥 지나쳐버리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할 일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리크루팅, 하나는 고객 유치. 고객 유치를 위한 명단이 따로 있는 게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이라든가 뭐 옆집 친한 뭐 엄마의 자식이라든가 그 집에 뭐 부모님이라든가 뭐 있잖아요. 그래서 사업을 안 할 것이 확실시되는 또는 이미 거절한 거절했어도 막 이상하게 거절하면 제껴버리고요. 그래도 좀 부드럽게 거절한 뭐 그럼 내가 때가 되는데 고객을 대줄게 뭐 이런 정도에 그런 분들은 따로 명단을 가지고 꾸준히 정보를 주는 거죠. 우리가 아이폰 6가 품절 현상이 많아서
들어가 하잖아요. 근데 들어왔다 그러면 살지 안 살지는 모르지만 이런 명단을 한 30명 정도 가지고 계시면 그분에게 꾸준히 카톡으로 아이폰 6 64가 들어왔다. 그분은 원래 안드로이드 쓰지만 그냥 아이폰 들어왔다고 하니 상기시켜주는 겁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당연히 그렇고요. 그 사업 설명 듣고 안 하는 분에게. 그래서 고객,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장기적으로 비즈니스에서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서 고객 30점 되면 리크루팅 자격을 준다 이러면 진짜 속도는 느릴 텐데 알차게 갈 것 같아요. 물론 이게 불가능한 얘기인데 즉 다시 말하면 내가 먼저 빨리 30점을 돌파하되 이번 달 프로모션이 그래서 좋아요. 30점 하시고 자 주문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내 거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자, 고객에게 다가갈 때 우리가 사업을 할 때 항상 갑이라고만 자꾸 훈련을 받으니까 고객한테도 갑질을 해요. 그러면 안 돼요. 고객은 철저하게 내가 을로 다가가야 돼. 사업할 때는 갑인데 고객한테는 도움이 된다. 내가 오늘 해주면 내가 내일 또 핸드폰 공짜로 쓴다고. 뭐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부탁을 해야지 하려고 하고 말라고 이거 하고 싶다고 안 해요. 그러니까 고객에게 다가갈 때는 친절과 도움과 시도. 그런데 지금 뭐 오늘 아침에도 저희 파트너 사장님이 한 분이 알고 있는 부동산 사무실에 뭐 이렇게 문자 보내보니까 너무 대단하더라고요. 저도 부동산을 알고 있는 데가 이마트에 없어서 지금 이제 찾는 중인데 하여튼 그냥 이렇게 문자를 보면 시도하는 거죠. Try. 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물건을 팔아준다는 느낌보다 자신의 호의로 상대방이 도움이 되길 바라며 그에 대한 감사의 표현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친한 사이도 고객 대주고 나서 입 밖 가만히 1년 동안 지나면요 별로 보람을 받는데 보람. 저는 제가 고객을 만들었을 때는 꼭 친한 거 선물을 해줍니다. 고맙다고 내 비즈니스에 큰 도움이 됐다고 상대방이 얼마나 도움됐는지 알겠어요. 그렇지만 휴식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평생 고객 만드는 건 바로 그런 신뢰를 쌓고 관심을 유지하고 꾸준하게 내 이 비즈니스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진실하게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에게 고객이 되고 싶어 하는 건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고객 유치에 있어서 여기 뭐 대단히 많은 성과를 내신 분들이 많으신데 스피치를 들어보고 싶지만 이제 여러분 중에도 많이 계시니까 오늘 사례도 말씀드렸으니까 그걸 생략하고요. 자 이제 고객 유치를 통해서 내가 10% 수익률을 달성한다면 내 파트너들이 10% 수익률을 달성하면서 퍼져나갔을 때 얼마나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가가 이제 강점인데 그거의 핵심은 리크루팅입니다. 요즘 저희 팀에서 이 리크루팅과 비즈니스를 정말 활발하게 하고 이번 달 PC 1등을 도전하고 계시는 분인데요. 처음엔 안 그랬어요. 갈수록 멋있는 사업가로 변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예쁘신 분이시고요. PC 이남희 사장님을 모시겠습니다.